메이저가 되고 싶은 마이너리티 오타쿠의 고군분투기. 어떻게든 덕후, 어떻쿠. 웰컴 투 더 어떻쿠 월드. 네, 안녕하세요. 문타쿠입니다. 그간 재밌는 덕질 하셨나요? 저는 지난 방송 업로드하고 평화롭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요즘 GOD 팬픽에 빠져가지고, 포타 아니고 팬픽이요.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중반까지 GOD 활동 시기에 있던 그 팬픽들을 찾아다니면서 읽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T씨와 D씨의 그런 커플링 말하면서도 지금 참 부끄럽네요. 이제 그 커플링 팬픽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그리고 새 회사에 적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덕질을 하기가 이제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던 맛 먹으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미국에 생애 처음으로 가게 되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업무차 가는 거긴 하지만 출장 일정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자유시간이 한 3박 4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미국 물을 먹으면서 조금 이제 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덕질 근황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 분량이 2시간 넘을 것 같거든요. 늘 이제 본인이 오타쿠가 아니라고 우기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오타쿠를 시작하기 전부터 꼭 이분을 모셔보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모종의 그 사건이 있어서, 저의 퇴사 이슈로 인해서 저의 퇴사 선물로 영광스럽게도 오타쿠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본편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장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주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는 GOD와 데이식스, 이렇게 신세대와 약간의 베테랑 아이돌을 비교 분석해보는 콘텐츠로 기획을 했는데, 역시 기획대로 가지 않고 뭐 GOD, 데이식스, 수카바티라는 이제 새로운 독립영화, K리그,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더라? 밀수, 영화 밀수, 김혜수, 염정화 배우님이 나오시는 밀수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긴 말 필요 없이 들어보시죠. 자기소개를 하나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닉네임을 안 정했는데. 닉네임 지금 만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분의 구 직장 동료. 네. 누누라고 할게요. 아, 누누로 하시는군요. 네. 네. 누누님이 좋네요. 그쵸. 네. 익숙하고. 아, 그쵸. 먹을 갖고. 아, 그, 먹을 갖다고? 먹을 갖잖아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 그치. 약간, 막. 그 에루처럼. 그치. 근데 사장님이 좀 약간 발레가 되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참이 아니니까, 명제가. 근데 뭐 저는 뭐 여기저기 막 다 잘 쓰고 다녀요. 옛날에는 저 그런 익명성이나 이런, 지금도 크게 신경 쓰진 않긴 한데, 익명성의 이제 중요성을 몰랐던 때는 모든 그런 활동하는 곳에 모든 닉네임이 에루였어요. 누누는 좀 괜찮은 게, 아무도 이제 본명과 유관할 거라는 그런 추측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이름이랑 어떤 이름과 연관되어 있을까 이제 추측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죠.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네. 그렇다. 작년부터 네. 같은 파트 이동을 해서 네네 됐고, 그때 그리고 네.
작년 가을에 네. 이제 차장님이 술을 먹고 갑자기 김태우가 좋다 해가지고 그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팀이 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참이 회사에 원래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이 회사에 사실 좀 직업 특성상 좀 못할 거가 많잖아요. 아, 그쵸. 엘베 타면 다 트위터하고 있어. 아, 맞아.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진짜라고요, 제가? 진짜 저는 누누님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고사를 했고, 왜냐면 이제 어떤 이런 선별에 좀 누가 될까 봐. 아, 나는 이 어떻게 나올 만한 인재가 아니다, 자꾸.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스터. 그렇게 막 오타쿠 포스터는 아니네요? 그쵸. 저건 이제 로봇 드림이라고 영화 로봇 드림 꼽고세요. 저것도 독립 영화예요? 독립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해외 영화니까 해외. 근데 많이 관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술 영화관에서 많이 뜨긴 했죠. 작은 해외 영화. 그 아니에요. 해외에선 작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점이 오타쿠 같다는 거지. 저 그래도 이제 독립 영화 두개 봤잖아요. 네. 벌새 그리고 스카바티. 스카바치. 같이 네. 같이 봤죠. 그쵸. 이거 녹음하기 이틀 전에. 맞아요. 7월 26일 금요일 네. 뉴스 개봉 1주년에 봤죠. 북수원 CGV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저는 뭐 알았어요? 아니. 북수원 CGV에서 시사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북수원까지 가야 되나? 이제 서울에도 그리고 가까운 곳에도 경기권에서도 이제 제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중에 좀 가까운 곳에 많이 영화관이 있는데 왜 북수원일까? 근데 아 누누님의 이제 사는 곳과 거기가 가까운가 보다 하고 그냥 의심이 가깝지만 없이 심지어 서울이 더 가까워. 그냥 의심 없이 이제 아 가겠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막, 1시간 반 정도? 1시간 10분 정도로 이제 최단 거리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길래 좀 여유 있게 나왔는데, 그날 뭐비 오고 막 퇴근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딱 2시간 맞춰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다. 그래서 영화는 너무 재밌었고. 영화가 이제 K리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양의 연고지와 관련한 그런, 정말 오타쿠의 그렇죠. 얘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타쿠라고 할수 있죠. 그런. 자꾸 벽을 치지 마시고요. 그런 서포터의 얘기였는데, 좀 뭉클해졌어요. 저는 보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저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니까. 거기서 오는 배신감과, 그래도 사랑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 응원하고 싶은 마음. 오늘 치토스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있어요, 히스토리가. 치토스? 치토스는 뭐예요?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안양 LG일 때 이제 치타스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과자를 먹는다 그런 아, 트레디션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잘 거기서, 모르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포인트에서 되게 오타쿠스럽다고 하는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다고 하더라. 하지만 모든 걸잘 알고 있어.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걸 보고 네. 그 영화를 보고 재밌게 잘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저는 주로 이제 뭐, 영화를 지금은 잘안 보지만 자주 보는 편이었으니까, 보통 그런 독립영화관이나, 이제,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가 끝나고, 그 크레딧이 다 올라가면 이제, 영화 잘 봤다고 박수를 치시는데, 이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다들 이제 벅차오른 마음에, 광문 화면이 나오자마자 막 다들 박수를 치시고 막. 이게 박수를 아끼면 안 돼요. 왜냐면 박수를 잘 쳐야 이게 또 뚜껑 힘이 있는 되니까. 경기장에서는 울리고 이제 박수도 다 박자가 있거든요. 정박이 아니라서. 이제 아 그때 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가 끊기면 안 되니까 노래 끊기면 안 되고 응원가가 끊기면 안 네, 된다. 그리고 전반 후반 같은 노래 두번 하면 안 돼요. 네.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제 옆에 계신 분도 진짜 찐그 응원 그 서포터 분이셨나 봐요. 막 자꾸 막 눈물을 훌쩍거리시고. 왼쪽에서 자꾸 그 소리가 나더라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자꾸 카톡 울림 소리가 들리는데. 막,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분은 이제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런 이제 영화의 매너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영화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자꾸 눈물을 흘리시고, 자꾸 박수를 치시고. 그러니까부터 영화가 끝나고 이제 스크린이 다 올라가고 GV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파란색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팀별로 특성일 수도 있는데 좀 티를 내요. 어디에 가나. 내가 이런 내 집단에 속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사전 정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그 안양에 대한 얘기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수원 팬분들이었던 거예요. 누누님도 수원 팬이신가요? 안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한때? 한때? Once upon a time.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나가는데 그 GV 할 때도 다들 보통은 이제 영화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를 감독님들께 여쭤보시는데 감독님들도 이제 그분들의 눈치를 보시고 자꾸 영화와 상관없는 수원 칭찬과 수원 수원이 최고다 약간 그 가수들이 그 지방 투어도 때 그 지방을 그 도시를 자꾸 이제 축축해 세우는 것처럼 자꾸 수원 칭찬하시고 이제 그 관객분들도 자꾸 벅차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쥐어들었는데 질문을 안 하시고 보여 자꾸 나에게 수원 편성이란 사실 그걸 들으며 이걸 같이 보러 오자고 했다니.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아 근데 왜냐면 처장 오시기 전에 왜 또 감독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선 감독분이 이제 그 위험한 발언도 해가지고 왜냐면 그 끝나고 GV에도 이분이 막 위험한 발언을 하려고 했다라고 막 진행자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이제 뭐 수원 팬도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저거 하다가 이제 또 우리는 같은 리그 식구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그 피라미드 보셨죠? 아 네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제 공기가 싸해지면서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사실 그게 K리그가 1부가 맞아요. 있고 2부가 있는데 지금 그 영화에서 주로 다뤄졌던 그 안양팀은 지금은 이제 2부 네 거기는 13년에 창단 됐을 때부터 이제 계속 2부였고 이제 블루윙즈는 이제 올해 처음 2부라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경력을 쌓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을 좀 건드린 거죠 팬들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쌓여지니까 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영화가 시작했어 아니 쌓여질만 했네요 아니 근데 그 영화 내용 자체가 그 사실 이제 그 축구라는 그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팬분들도 이 서포터분들도 막 무슨 화염 홍염 막 아 천만 원이니까 저는 700인 줄 알았거든요 올랐나? 막 불을 막 지르시고 맞아요. 경기장에 불을 지르시고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이제 영화 끝나고 누누님이랑 이제 잠깐 집으로 가면서 걸어가는데 자꾸 벽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은 아니다. 저는 저런 오타쿠는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주섬주섬 우산을 펼쳤는데 수원 우산. 근데 그 우산이 크고 튼튼해요. 그리고 돌렸잖아요. 우산을 돌렸잖아요. 그게 원래 비 올 때 벌써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비 올 때 쓰면 우산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축구장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안 써요 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비를 입어요 아~ 네 그리고 우산은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돌려요 돌리면 이제 우리 구역 말고 이제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북이라고 하면 동서남이 이제 구경을 하고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길 가는데 우산을 막 돌리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영화에서 본 거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뭐지? 그래서 자꾸 자기는 오타쿠가 아니래. 너희 갑자기 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뭔가를 꺼내면서 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걔
걔가 아기 레온인데 네. 이제 2005년에 태어났어요. 걔는 네. 팀은 95년에 태어났고 아무튼 걔가 이제 외계에서 네. 수원에 왔다는 설정인데 그리폰이라서 네. 위에는 독수리고 네. 아래는 사자고 네. 근데 이제 그 인형은 올해가 또 용띠해잖아요. 네. 용띠의 해 에디션 아기 레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나는 아 그렇구나 자꾸 그냥 설명을 항상 해야 돼요. 그냥 성격상 자꾸 앞뒤를 좀 맞춰야 된다 거예요. 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just 아, 그래서 수카바티 네. 본 후기를 짧게 넘겨왔고요. 그랬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 그렇게 스카바티를 보고 토요일에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일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제가 영화 밀수를 보고 왔어요. 재밌죠? 야, 재밌었어요. 밀수를 보게 된 계기도 누누님이 저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네, 누누님이 저희 집이랑 가까운 영화관에서 밀수 1주년 상영회를 하는데 이제 그날 아니 다짜고짜 그날 뭐 하냐고 했어요. 그날 뭐 하세요? 그래서 그 저녁에 공연 예매해놓은 게 있긴 한데 뭐냐 하더니 아 저랑 뭘 하자고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밀이란 영화가 제가 사는 근처에서 상영회를 하는데 이제 보고 이제 제가 공짜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이제. 점프레라고 하죠. 그 굿즈를 받아와 달라. 그게 저의 임명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다른 덕질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 그날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 갔다 왔죠. 재밌었죠? 아 재밌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CP. 최고의 CP. 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이제 그 배경음악. 아 배경음악. 아 맞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단 시퀀스가 원곡보다 길어서 아, 그쵸. 전주를 이제 편집을 했다. 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시죠? 그게 촛불이라는 네. 단어가 나올 때 네네. 촛불이 꽂히거든요. 네네네. 왼쪽 가슴에. 네. 진짜 역시 아름답다. 맞아. 그 류 감독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화가 그쵸. 베테랑이어가지고 베테랑 솔직히 안 볼 거지만 진짜 붕다. 베테랑이 잘 되면 왜냐면은 그 얼마 전 일본에서 개봉했거든요. 에, 에. 그래서 이제 류승원이랑 네. 조인성 씨가 네, 네. 가서 네. 근데 또 이제 뭐 투가 투를 뭐 어쩌니 네, 뭐 네. 그게 뭐 80년대 에비스 어쩌니 해서 베테랑 투가 잘 되면 혹시 밀수 투가 늦기 전에 그렇다면 뭐 제가 볼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줬어요. 그런 이유라면은 좀 네. 응원하고 싶네요. 대신에 이제 김혜수 씨랑 염정은 씨는 꼭 나와야 된다. 왜냐면 네. CP니까 네, CP 핵이죠. 그렇죠. 이런 그, 어떤 네. 뭐라 그래야지 이런 양성의 페스티벌에 네, 정말 큰 왜냐면 그것도 보셨어요? 그 뭘. 처음에 이제 감옥 가가지고 네. 이제 과거 회상을 하잖아요. 왜 화장품 발라주는 거. 화장품 발라줄 때 뒤에 보면 이불 깔려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이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니, 제가 뭘 그런 걸 찾아 헤매는 건 네.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찾아 헤매진 않지만 자꾸 눈에 보인다. 아니 원래 이제 영화라는 건 제가 영화를 잘 모르지만 모든 이런 그쵸 모든 씬은 다 의도가 다 의미가 있다. 있죠. 감독의 의도가 있죠. 저 무슨 제작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던데 시마이? 대마이? 어쩌고 어, 뭘 건다 아무튼 그래서 조인성 씨도 너무 잘생겼고 네. 진짜 박정민 씨 근데 조인성 씨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권필삼이 잘생긴 거지. 왜냐면 8월에 이제 네. 저희 집 근처에 네.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해서 네. 보고 왔는데 네. 그런 큰 감동은 없었어요. 아시죠? 제가 네. 본체라는 말 안 좋아한다는 걸. 네. 아 맞아. 그 명언도 하셨잖아요. 그게 명언이에요. 당연한 거지. 제가 그래서 네. 3D를 네. 하시는 분들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가까워질 수 없는 왜냐면 그분들은 나만 여기 이제 덩그러니 남겨놓고 크호 하던가 차기작을 하러 떠나니까 네네. 나는 여기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캐릭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그 숙주가 이게
애초에 본체가 아니죠. 그쵸. 그 사람은 그냥 숙주고 본체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거 하기로 모였는데 지금 떠나가다니. 나는 권상사를 좋아한 그러니까. 거지 조인성을 좋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유인지 너무 잘 알겠고요. 아니,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 네. 지금도 저는 최도영이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는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누누님이랑 저랑 공통점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지? 근데 뭐 둘이 카톡을 하다가 이제 전 예전에 하얀 거탑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다. 누님. 아 그거 그 영케이. 네 맞아 맞아. 그분 인장을 본 적 있어 옛날에. 아 왜냐면 그 분이 네. 저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학로에 좋아했던 연극이랑 아~ 그리고 좋아하는 그 배구 남자 배구 팀이랑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2007년부터 블로그 이우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랑 정말 그분이야말로 아주 은은한 유대 관계죠. 한 번도 거의 뭐 1년에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가끔 그때 예전에 한 2022년에 블로그 챌린지 유행할 때 가끔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정도? 근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2007년에 하얀 거탑을 보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배우가 되셨지만 이제 고인이 된 L 배우의 DC 인사이트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때 또 그런 거 아시죠? 네. 무도영 이런 거. 아, 그쵸. 무도영. 무. 그게. 그게? 아, 맞아. 그 배우랑 너무 이제 무랑, 무상이잖아요. 얼굴 길고 하얗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갤러리에서 만나서 조금 이제 친해져서 이제 서로 블로그를 오픈하고 서로 하얀 것탑 얘기하고 그 최도영이라는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친해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호칭이 뭐 땡땡 형이었어요. 알죠. 알고 싶지 않아. 그때 이제 TC 갤러리 같은 데 보면 이제 출석부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잣짤로. 맞아요. 그래서 막 반 자기 전에 출석부 부른다. 댓글 달아라. 이러면서 댓글. 그랬죠. 그래서 누누님과 하얀 거탑이라는 네. 장르가 겹쳤다는 거를 알고 너무나도 놀랐죠. 이게 근데 오타쿠들은 한 번씩 거쳐가긴 했어요. 보니까 아, 은은하게 그게 하얀 거탑이 또 점옥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 거고 맞아요. 리얼 그때, 시발점은 이제 2008년에 놈놈놈이 나오면서 아 맞아요. 이게 또 양재동과 하겨울을 또 휩쓸고 맞아 그게 진짜 좀 봄이었죠. 그때 진짜 봄. 저는 하얀 거탑 왜 좋아하게 됐는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이제 살던 집에 네. 거실이랑 네. 안방에 TV가 하나씩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뭐 안방에 엄마 보러 들어갔는데 엄마가 본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뭐야? 하니까 초등학생이 보기엔 좀 그렇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근데 또 아시죠? 그런 말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좀 충격적으로 재밌었죠. 아 맞아. 심지어 이제 그때 과장되기 직전이었어. 아 장준혁이 과장되기 네. 직전. 그때가 제일 진짜 재밌을 때. 네. 뭐 무릎을 꿇는 많이 하고 뭐 억제 하네 많이 익스큐즈를 하네 많이 무릎을. 아 맞아 익스큐즈. 익스큐 다음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거든요. 네. 장음으로. 익스큐즈. 그때 이제 노민국 역으로 맞아요. 노 씨밖에 생각이 안 났어. 노민국이라고 이제 장준혁이 김명민 씨였고 노민국이 차인표 씨였는데 차인표 씨는 약간 특별 출연처럼 네. 초반에 나왔다고 빠지는 존스 옵킨스에서 그치. 존스 옵킨스에서 미국에서 온 그런 되게 해외파 이제 의사였고 김명민 씨는 진짜 흑수저에서 진짜 노력해가지고 맞아요. 자수성가한 약간 한국인의 그런 하늘 맞아요. 막 이제 자극하는. 그래서 장준혁이 되게 사실 모럴 없는 캐릭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짠해가지고 팬들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좋아요. 심지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볼 때는 장준혁이 진짜 권모술수에 가득 찬 어른이다 이랬는데 저의 대학교 때 이제 또 나왔잖아요. 그 리마스터링 UHD로 보는 하얀 것 같은 그거를 네. 보니까 너무 아기인 맞아, 거예요. 맞아, 이제 맞아. 금식에 받아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다시 돌려주고 스케일 마음이 아파갖고
하지만 뭐 지금 다시 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재미없을 것 같긴 해. 지금 다시 그래도. 보면. 근데 어차피 다시 볼 수가 없게 됐죠. 그 배우가 너무 비중이 많이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비중이 너무 많이 그쵸. 나왔기 근데, 때문에. 네. 그쵸. 도영이도 초등학교 때는 되게 착한 아,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걔는 이제 형도 의사고, 아빠도 의사고, 이제 먹고 살거 걱정이 없는. 그는 최도영은 이제 그엘 배우가 맡았던 배우. 그게 약간 그 장준혁은 정말 흙수저에서 그렇게 실력만으로 승승장구한 그러면서 되게 부침이 많은 캐릭터였고, 거기에 이제 약간 라이벌이자 동료로 최도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최도영은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맞아요. 환자만 생각하고, 세 날, 시간에 한 번씩 데이터 체크해야 어, 된다 그래서 그치. 밥 1시간마다, 먹자 했는데 친구가 밥 먹자고 해도, 그니까 친구가 밥 먹자고 해도, 3시간마다 체크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 진짜 싫다. 그쵸. 그리고 이제 둘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격돌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술 먹다가 최도영이 맞아요. 계속 막 좋은 얘기만 하니까 뭐라 하니까 또 비꼬지 마요. 비꼬지 마. 좋은 트위스트 자막 막 장준혁. 근데 그렇게 이제 순하게만 보였던 최도영이 사실은 장준혁에게 열등감이 있었다. 이런 막 토해내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최도영이 좀술 기운에 미안했는지 장준혁에게. 장준혁에게 장준혁이잖아. 그쵸. 넌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이 어디서든. 그치 넌 어디서든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정말. 그 대사가 아주 또 회자가 되면서. 최고의 CP였죠. 네 그때 당시. 그쵸. 네 그때도 이제 이제, 클래식화인가? 맞아요. 그것과 이제, 숨겨왔던 나의 네. 수줍은 마음을. 그렇죠. 그러면 죽을 때 주죠. 그때 죽을 때 뭐, 일어나니 많이 했다가. 옆에서 이제 민수정인가? 그쵸. 울고 있는데 에휴 진짜 별 얘기를 다 맞아요. 그때 한창 그 불금의 네 중요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밈이 되게 많이 맞아요 돌았어요. 원래는 아무런 불금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 알렉스의 목소리를 알렉스의 그 깐거 김삼순 그 불금이랑 그 버전도 전 좋아했어요. 그 연애시대 버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그 버전에서는 장준혁이 차 타고 유턴하거든요. 엄마를 볼까 하다가 또 이제 마음이 약해질까 봐. 집 앞에서 전화만 진짜. 진짜 모르고 싶다 이게. 네. 진짜 너무 웃긴 게 저는 이게 그래도 조금 머리가 큰 다음에 본 거였거든요. 그때 2007년이었으니까. 맞아, 제가 이 셀터리즘에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때죠. 근데 뭐든지 재밌을 때죠. 너무 거기에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반에 그때 한창 그 의드가 붐이었어서 MBC의 하얀 구타, SBS의 외과의사 봉다리. 그래서 봉다리를 파는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 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봉다리가 이범수 씨잖아요. 네. 난 아무리 봐도 이범수 씨가 멋있지 않은 거야. 봉다리가 남자였어요? 봉다리가 이호원 씨고 그 봉다리의 사제 그 둘이 뭐 봉다리랑 유사 그런 유사 사정 사제인데 둘이 로맨스가 있어. 이런 거를 본 사람들이 좌시해주니까 나중에 유나랑 그러니까. 로맨스를 찍는 거 말이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범수 씨의 그런 로맨스 병이. 저 봉다리랑 캐릭터 이름이 안중근이었어요. 의사라서? 안중근이지. 말 같지도 않아. 나는 그때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이원이랑 안중근이, 이원이랑, 이범수가 말이 안 되냐고. 되죠.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하영옥탑은 그래도 김영민 씨는 뭐 아주 멋있는 뭐 잘생긴 마스크는 아니지만 멋있잖아요. 손이 예뻐요. 멋있고 목소리도 되게 중후하고 연기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연기하니까 또 이제 배우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때 이제 그 해에 또 연기대상 연기대상 대난리 났죠. 최우수상을 맞아요. 주는데 이제 그때 애가 아파서 안 왔나? 김영민 씨. 기억도 안 나. 정말
정말 자제분이 아프셨을지 아팠을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동태산을 주네 뭐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베토벤바이러스가 빵 맞아요. 터지면서 또 대상을 받았는데 이제 송승헌 씨랑 공동대상 받았죠. 그때도 이제 송승헌만 수상소감 한 3시간 한다고 욕하고. 맞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김병민 씨 팬분들도 이렇게 한이 많아요. 근데 제 진짜 웃긴 게제 트위터 탐라에 그거 아시죠? 제 뭔데? 뭐 오아시스 팬 10명, 뭐 블러 팬 10명, 뭐 누구 팬 10명에서 락팬 12명. 5명. 15명 줄어? 그것처럼 그제 타임라인에 그 김병민 씨 팬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김병민 씨도 그 활동을 잘안 해가지고 작품을 한 2, 3년에 한 번씩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매일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초반에 그런 한 때문에 이제 탈덕을 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김영민의 그런 이순신과 뭐 마에스트로가 그런 게 있어도 저는 장준영이라 생각해요. 물론 다른 거안 봤어. 안 봐도 알수 있어. 그쵸, 이게 이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김영민은 숙주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장준혁이니까. 좋은 캐릭터였다. 아, 좋은 캐릭터였죠, 장준혁은. 진짜. 진짜, 그.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나쁜 놈인 게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아, 때문에 맞아요. 되게 막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게 거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맞아. 하얀거탑이. 정말, 그, 팩트만 보자면은, 장준혁 진짜 모럴 없죠. 뭐, 겉모술수 쓰고, 막 이제, 자기의 출세를 위해 환자를 맞아. 버리고, 그리고, 훈련도 하고. 근데 이제 아 맞아 희재. 희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희재. 막 그때도 진짜 머리를 진짜 맑았지가 않았지. 부인이 민수정. 근데 그왜 마지막에 전화하고 막그 전화기 막 가슴에 이렇게 막 하고 명장면인 것 같아. 그때부터였나? 제가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불륜심 너무 아름답다. 네. 희재인가? 주윤혁과 희재의 관계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맞아. 그때 그 OST 중에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오빠 희재가 누구야? 아. 아시죠? 오빠 희재가 누구야? 맞다, 맞아. 그랬었죠. 희재가 막 일부러 와인병 깨가지고 막 엿듣고 그렇죠. 이게 참 되게 클리셰잖아요. 그 남자들만 나오는 그런 드라마 영화의 클리셰죠. 어떤 주인공의 그 진짜 애인이 뭔가 그런 신복의 역할을 해주는. 조력. 그막 당신 오랫동안 기억해줄게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기억나지?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네. 하더라. 내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에. 내가 네. 이제 그냥 말하더라.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그 마지막 화 일정도 기억나. 2007년 3월 11일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때 맞아. 네이버 실검 있을 때라서 스페셜도 안 주고 21화도 안 주고. 왜냐면 이게 그때 뭐냐. 후속이 이제 캐슬라세라였나? 왜냐면 그때 이제 자막 뜨는 걸로 또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캐슬라세라는 개그맨.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드라마도 되게 명작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맞아요. 반발심 때문에 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반발심이 있었어. 그래서 저 예전에 그 GOD의 육아일기 끝나고도 그 다음에 토요일. 쿨의 동물 쳐나가 했는데 보지 진짜 뭔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 보니 하얀거탑 얘기만 네. 지금 한 뭐 30분 한것 같아. 좀 재미 좀 해보세요. 재밌네요. 네. 지금까지 재미 많이 저는 잘 했는데. 모르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누누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위 재미없어요? 진짜 잼리 헌터. 잼리헌터? 1위? 저는 진짜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사장님 같은 분이 이제 같은 팀에 있으니까 내가 네. 감히 내가 또 잘못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적지 않은 기간 했지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와, 되게 인터넷 많이 하시네요. 아,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세요?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인터넷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뭐 트위터에서 본 얘기 하면은, 아, 너무 재밌다. 그런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인터넷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 근데 이분은 알고 있어요. 자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넷 그만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또 직장 내 위계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관료제 하이라키가 있는 회사에서는, 그쵸. 제가 또 맞춰드린 거죠, 잘 모르지만. 아, 그렇군요. 이게 사회생활에 관한 거라. 저 제가 또 사회성이 있어 있죠. 가는 중. 있죠. 그럼요. 있죠. 아, 그러면, 네. 제가 질문지를 적은 게 아, 있으니까, 저도 읽어볼게요. 여기서, 저, 제가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최애가 진짜 좀, 지나간 최애도 많고, 뭐, 현재 최애도 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진짜, 이제, 그래요. 세미 오타쿠라 할게요. 내가 세미 오타쿠로서, 이 사람은 진짜, 왜, 와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보통 일단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이목구비 감별사여가지고 그쵸, 제가 그런 그런 에그에 그 레벨에는 좀 떨어지는 분이 좀 많긴 하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은 팀이 되기 전에 어떤 한 파트로 워크숍 갔다 왔을 때부터 네네. 이게 보통 김태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저도 진짜 굉장히 부끄럽고, 내 아이디가 태우오라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내 과거 최애가 김태우였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뭐, 괜찮아, 당당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익스 어, 그쵸. 태우였어. 근데 올해 갑자기? 5월에 갑자기 살다 살다 김태우 생파에 갔다 와가지고 김태우가 좋다. 제가 김태우 포카도 드렸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2024년에 김태우 CP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요즘 뜨는 CP 뭐 이제 다른 걸 하세요. 좀 구미가 안 당겨요. 되게 알던 맛이 좋아요. 그냥 끓여주던 김치찌개 먹는 게, 이게 김치찌개는 계속 끓일수록 이제 김치찌개는 맛있잖아요. 리즈거든요. 김치찌개는 두번 끓일 때더 리즈예요. 이거 전성기가 찾아와요. 모르겠지만 존중한다라는 마음으로 상서니까. 네. 그건 X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존중했다. 저는 요즘 네. 뭐 하지? 도필 도필 괜찮아요. 하실 분. 네. 데이식스 쇼핑가요? 네. 저는 연어. 왜냐면 모르겠어. 왠지 연하의 어떤 우측 구조는 보기 힘들어. 연하의 우측 구조. 왜 웃지? 아, 이게 단어 선택이 너무 웃기잖아. 연하의 우측 구조? 아니, 그, 제가 루누님의 그 단어 선택에서 또한번또 놀랐던 게, 제가 이제 그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퇴사 성명회를 하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차장님 지류 가지고 오셨어요? 지류? 영수증인데, 식사 함께할 지류. 포토카드, 포카. 그래서 근데 맨날 안갈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부족한 거죠. 근데 누누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준비된 자에게 또 기회가 오니까. 제가 천안이 때문에 리멤버도 깔았다고요. 아, 그쵸. 네. 준비된 자에게 준비하려고. 근데 기회가 아직 오니까, 그쵸. 세부 경력 기술을 안 썼어요. 그거를 근데 안 써도 제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쓰면 더 많이 오겠죠. 아, 그쵸, 그쵸. 새로운 기회를 네. 응원합니다. 번성. 아무튼. 진짜, 뭐, 김태우는, 그래도 뭐, 노래 잘하니까. 그쵸. 데이식스도 노래 잘해요. 아, 데이식스. 네. 그러면, 데이식스 영업 좀 해보세요. 좋은 점. 좋은 점. 데이식스 좋아한다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나도 좋아한다 한다. 아, 약간 그, 지금,
아이유, 박효신 그렇죠. 그 앞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그래서 아이 데이식스, 아이유, 데이식스, 지오디, 지오디? 아니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아, 나이가 많다. 많은 점이 좋아요. 왜냐면 엄피아 씨도 저보다 나이 많고, 일단 그 직장인 밴드의 어떤 대리스러움, 왜냐면 이런 그룹이 좀 하나쯤 있어야. 왜냐하면 제가 또 11월에 NCT 드림 앙코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풍미가 있죠. 제가 또 2016년부터 NCT 드림을 좋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인성이 파탄난 걸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아니, 좋아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 데이식스 장점이. 노래가 좋아요. 아, 노래가 좋다. 그리고 이런 밴드, 아, 밴드 사운드가. 네, 밴드 붐이 또 오고 있잖아요, 아, 그쵸, 한국에. 그쵸. 그래서 이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데이식스 붐은 왔어. 그럼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 이제 펜타포트를 갈까 말까 아직도 표는 없는데, 가야죠. 이게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네가 가는 공연 다 가고 싶어. 근데 지정석이면. 아, 지정석이면 갈수 있어. 아, 그래서 부산은 갔다 왔는데, 네네. 아, 탈려나도 모르겠다. 고민 락페는 중, 완전.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또 일요일이니까 심지어. 아. 그리고 이제 헤드가 서브 헤드거든요? 헤드가 네네네. 잔나비인 점이 마음에 안 들어. 헤드나가 잔나비예요? 네. 진짜 그거는 좀. 진짜. 그런 이유로. 그렇군요. 잔나비오가 뭐 펜타에서 데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네네. 그랬겠지만, 사람들도 좀더 잘생긴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실망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잔나비 잘 나가긴 하지만. 지금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도, 아, 근데 데이식스도 두명 나갔어요. 왜냐면 식스인데 네 명이잖아요. 네. 잔나비는 저도 이제 최종훈 씨만 알아요. 안 최종훈 씨. 나갔어요? 그, 보컬은 알죠. 머리 파마하신, 이게 거기도 좀 나가가지고, 지금 노래. 거기도 이제 좀 사건 사고가 그 많았지만, 비싼 샴푸 쓰는 분이 보컬이에요? 그럴걸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킨 멤버들은 나갔고, 그래서 지금 프론트맨은 이제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메이저 밴드 곡은 잘안 들어가지고, 거의 뭐 실리카겔 정도만, 그, 실리카겔도 이제 좀 메이저 아니에요? 완전 메이저죠. 근데 실리카겔은, 아,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예전에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곳이 그 있었어요. 장기야. 맞아요. 그래서, 별. 실리카겔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데뷔 모습을 제가 봤고, 셀카게 뭐 얼마 전에 파죽에 3만 RP 타고. 진짜 이제 메이저 밴드가 됐죠. 아무튼 락페는 가면 재밌긴 한데 또 처음 가시는 거라면은 좀 걱정이 되긴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편집하시는 건가요? 뭐 그냥 듣다가 맛뜨고 그런 건다 편집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편집할 게 없을 것 아무튼 그 잘생겼다. 되게 그리고 잘생겼다. 개인적으로도 유명한 멤버가 있다. 아, 영케이씨. 영케이. 영케이씨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 이제 2012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네. 뭐 이런 연예인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진짜 네, 본인의 힘으로. 경영학과, 영어를 잘해서 동국대학교. 저는 약간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뭘 했을까, 이런 부분의 매력도 있지만 네네. 이거 안 했어도 너무 잘 살았겠다 하는 쪽에 그런 매력이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학생활 좀 하다 온 운동선수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게 좀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좀 엘리트 체육, 한국의 엘리트 체육이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니 잘한다 이거저거 하고 띄워주니까, 이게 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특정 성별인 관계로 좀 이제 뇌 용적이 좀 그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영케이 씨는 또 이제 카투사도 붙어가지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공중파 예능도 많이 나오고, 엄마 아빠도 알고.
거기 누구 있냐고 했을 때 용케 있다. 그쵸. 거의 뭐, 이제. 뭐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멤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소비 기한이 길어졌다. 마치 데이 브레이크처럼. 왜냐면 이제 9월에 그 연대 노천극장에서 그때는 이제 원필 씨가 제대하기 전이어가지고 영케이 씨가 솔로로 하나하는 콘서트였거든요. 그때 이제 영케이 씨 전에 데이브레이크가 나왔는데 그들도 이제 모두가 아는 뭐 좋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다음에 또뭐 있었지? 뭐 데이브레이크나 네, 뭐 우리가 딜토는 아는 많죠. 그런 노래들을 이제 하면서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똑같은 샌디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쵸. 마치 이제 사람들이 데이식스가 뭐그 야구 올스타전에 참석을 했어도 거기서 냅다 예뻤어를 부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진짜 10년 뒤에도 이제 예뻤어를 들으면 좋아하겠죠. 아, 그쵸. 팬패들이나 아, 그럼요. 어제 그리고 이제 김연경 씨의 팬미팅이 갔다 왔잖아요 저녁에. 거기서도 그 이제 공연 단체 사진 찍잖아요 우리랑. 거기에서 그때 불금으로도 한 팬에 나오는 걸 보고 아 이제 오래오래 해먹겠구나. 그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치. 저는 뭐 지금까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 저도 많아요. 예,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뭐 원정 도박 아니 뭐 승부 조작 그런 거할 일이 없고 다행히 그런 것들. 아, 데이식스는 진짜 약간 좀 건강한 이미지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왜냐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나갔기 때문이죠. 더 나가는 일이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처음 나간 분이 이제 그 건반이어가지고 원필 씨가 키보드랑 신디를 둘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간 분은 기타였는데 다행히 이제 일렉이 두 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성이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신디 이렇게인데 이제 좀 빠지면 좀 아, 곤란해지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세션이랑 해야 네, 이제 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구성. 심지어 이제 모두가 전역하고 이번 봄에 나온 그 미니 앨범의 제목이 Forever인가요? Forever인데 4가 이제 4. 이제 정말 끝까지 왔다. 큰일 난다. 큰일 났죠, 이제. 네.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색이 이 랩터 네.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일 없도록 하자고 맞아요. 하는 마음. 맞아요. 장점인가? 장점 얘기하라고 했는데. 노래가 좋아요. 아, 노래가 좋다. 진짜 저, 노래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드럼 사운드가 좀 두드러지는 노래가 좋아요. 어떤 스윗 카우스 같은 거. 이제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 정규 3집. 데이식스 정규 네, 3집. 그거를 들어보세요. 추천. 그때 전에 누누님이랑 곡 교환도 했잖아요. Let it be summer. 네. 교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Let it be summer. 저 그때 지금은 좀 비어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러닝 안한지좀 오래됐는데 러닝할 때꼭 한 번씩은 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네. 힘든 노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제가 코스미과를 그런 노래가 있다는 사실도 약간 잊고 살게 되는 그런. 김태우 씨도 잊고 있었을 것 같아요. 론리펑크만 열심히 부르지 코스믹걸은 절대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사랑비만 알면 되지. 그쵸, 마치 사랑비 같은 거죠, 이제. 그쵸. 이 지금 김태우 행사에서 사랑비 사랑비 부르면 없어. 다들 막그 고음 뽑는 장면에서 뒤집어지는 다 것처럼. 그쵸. 이제 다 털리고 네, 이제. 예뻤어요. 이제 막 마지막 하면은 도망. 왔다. 아, 그쵸. 이런 그치. 이제 느낌이 있다. 가수들은 다 예. 그런 곡이 하나쯤 있으면 그래도 행사나 이런 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생명력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처럼.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걸 좋아해야. 저도 뭐 아이돌 좋죠. 아이돌인 게 좋아요. 왜냐면 버블도 자주 오고 그리고 얼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중요하죠. 네, 나이를 먹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원필 씨가 아까 올스타전에 나왔을 때 얼굴로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좋다. 제가 좀 맞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T존이 있고 턱이 흐물하지 않고 눈이 좀 똘망똘망한 그런 강아지상. 저의 취향입니다. 근데 배우는 그 캐릭터에 숙주만
그 캐릭터만 좋아하고 숙주랑 이렇게 좀 구분을 두는데, 그래도 아이돌은 좀 그, 어쨌든 아이돌도 본인이 메이킹한 그런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좋아하네요. 이게 원필군은 좋아요. 저는 일단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아, 잘생긴 게 최고죠. 그리고 아이돌을 너무 미치아가도 시절부터 좋아해가지고 아이돌 안 좋아하는 법을 모르겠어. 아 진짜 저는 유치원 꽃다발도 그래서 하늘색이었어요. 유치원 꽃다발. 그리고 한 대여섯 살때 이제 자기 방에서 자는 나이잖아요. 내 방? 그때 이제 벽지도 하늘색이고. 진짜로? 네. 와, 근데 저도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GOD 거의 1집 때부터, 그냥 1집 때 혼자 안방, 막, 그때,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김태우 편에 보고, 아, 저 사람 뭐지? 그리고 그때 관찰 막 그거 할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중한뭐 3학년 이때쯤이었단 말이에요. 4학년이었나 보다. 그때도 되게 저는 어렸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원 때. 이제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그 캐리커처 그려주잖아요. 거기 이제 다막옷막 이런 풍성한 드레스로 그려주고 그것도 이제 보니까 하늘색. 아니,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제가 그 요즘은 이제 엄마할 때도 거의 메신저로만 하니까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한번 전화할 일이 있어서 누누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늘색 풍선이 컬러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제 제 컬러링이니까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차장님 나이부터 시작해서 그 윗분들이 좋아서 난리 나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어머, 하늘색 풍선. 그렇죠. 아, 이제 익숙하겠네요. 어머, 컬러는 뭐예요? 이렇게. 아, 이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나이가 그렇게 GOD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 게 예전에 이제 GOD 2014년 그 15주년 네네. 점질 그 보조금 같은 회사도 했던 재결합 콘서트 콘서트 행사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비율 연령별로 나오잖아 네네. 인터뷰크는 제가 이제 그때 만 10대였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2%인 거예요. 거의 2030이 거의 다 그죠? 했다셨을 걸요? 맞아요. 하지만 좋았다. 아, 좋았죠. 그때 막 많이들 울고. 그쵸? 마지막에 이제 퇴장할 때 편지 때문에도 이제 다들 또 아, 그치. 다막 울고. 저는 이제 그 지방 투어를 안할줄 알고 일요일 콘을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 콘서트였던 것 맞아요. 같은데. 12월 14일.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그 편지가 공개가 되고, 그거는 이제 소문이 안날 수가 없는 아, 큰 그거는 사건이었잖아요. 너무 큰 사건. 그쵸. 이제 윤계상 씨가, 계상 OPPA가 이제 뭐, 한 멤버마다 다 이제 예. 편지를 몰래 이제 써서. 사람들 그, 4명한테 편지 쓴건 기억도 못하고, 아, 3명한테 쓴건 기억도 못하고. 오로지 한 개의 오로지 한 편지만이 개. 역사에 남아가지고. 그쵸. 몸은 어쩌고 마음은 뭐 어떠니 형은 에휴 그러세요 그러면 몸은 헐크고 예 마음 마음은 꽃이 꽃인 예예 호영이, 형은 나를 참 많이 사랑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명언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 이것은 역사에 남는 이미 명언인 거. 남아버렸어 남았어. 근데 되게 웃겼던 게그 일요일 코너에 게스트로 싸이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아직 싸이 좋아했을 때였거든요. 김태우랑 어떤 외형적 유사성이 다소 있죠? 김태우 훨씬 아니, 낫죠. 그러니까 뭐 누구의 딱히 우열을 가릴 마음은 없어요. 그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요, 않고. 훨씬 나아요. 그는 그래도 이제 그 조금이나마 이제 정상적인 비율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게 곰처럼 보이지, 이제 뭐 엄청 막 돼지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 차원이 달라요. 이제 네. 키와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 저도 제가 싸이 외모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김태호 외모 보고 좋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김태호 외모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 저는 그 윤계상 같은. 네. 그래서 아, 이제. 그쵸. 윤계상 같은 얼굴. 네. 약간 지금도 어, 좋아요. 먹히죠. 되게 곱게 늙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얼굴이 이제 JYP에서 내려와서 그 박진영 씨 아, 아시죠? 주니어. JR. 그분도. 연기 탱기의 얼굴이 진짜 좋다. 아 진짜 너무 네. 잘생겼죠. 범필 씨 친구. 아, 아, 그 동년배구나. 구사.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얼굴이 좋다. 그치 그치. 잘생겼죠. 윤계상 잘생겼죠. 그럼요. 저도 그때 현역 때도 김태우와 그때도 이제 데니 씨를 같이 좋아하긴 했지만.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렇게 세 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도 이제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약간 편협했기 때문에 이제 호영 씨가 그렇게 좀 매력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이 형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때 그냥 코 많이 푸는 아저씨. 코고는 아저씨, 한국말 못하는 아저씨, 팬픽에서는 이제 조언자로 나오는 아저씨. 아 진짜 리더 요 정도로 네. 이제 초등학생 뭐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 육아일기를 요즘 다 안 먹을 때마다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30대 팬이 많았던 이유를 이제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손흥민 씨도 진짜 너무 매력 있고. 그땐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지금도 근데 뭐 김태우 씨만 알고 지내잖아요. 거의. 네, 맞아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GOD를 그때 14년 콘에 가고 그리고 그게 7월이었잖아요. 제가 8월에 첫 회사를 다녔거든요. 2014년 8월에. 어, 열심히 사신 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뭔가를 서서히 잊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근데 덕질을 쉬지는 않았는데 이제 GOD는 좀 잊혀졌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히든싱어를 보고 이재훈한테 꽂혀가지고 쿨이랑 이재훈 덕질을 조금 잠깐 하다가 뭐 어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아직 그 늙은 사람의 어린 시절은 흥미 있는데 지금부터 어린 사람은 별로 흥미가 없어. 늙은 사람의 어린 시절은 좋아요. 커트가 어느 정도 돼요? 어, 지금 김윤석 아저씨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쿠교환 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시기냐 나이대로 보면은 한 6, 7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아, 6, 7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나이가 많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래를 물어본 거였는데. 아래. 위에는 그냥 딱히 유의미한 그런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아래. 아 근데 제가 제 아래 중에 그래도 좀 덕질을 했다라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은 88년생 동영배 씨. 약간 그런 실력파. 네, 저 재능충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게 약간 노력해서 만든 것보다 타고난 뭐,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썩히지 않고 본인도 노력을 해. 그러면 플러스. 김태우 씨도 뭐 그쵸. 노래가 타고났죠. 그러니까 아, 타고났죠. 그런 그렇게 데뷔를 할 수 있었겠죠. 그쵸. 그런 아이들의 네, 어떤 그쵸. 두려움을 먹고. 그렇죠. 일주일 때 급해 이제. 네. 준이 형, 그렇죠. 준이 형 생일 케이크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형들에게 왕따 당하던 시절, 따돌림 당하던 시절 이겨내고 이겨내고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그렇죠. 된 건 노래...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연 연말 콘에서도 이제 생으로 그 체조를 그게 참 인상 깊었다. 맞아요, 진짜. 근데 그때도 또 놀랐던 게. 김태우 씨가 그 그냥 마이크 없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 사비 부분을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진짜 미쳤다 해서 저는 원래 태우 씨를 좋아하니까 미쳤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영 씨가 이어서 늦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지 않은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생각보다 잘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 김태욱 이외의 보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윤계상 보컬이 좋은 게 그 아시죠? 약간 발걸음 같은. 맞아요. 에메랄드 발걸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마치 최민호가 키세키 부른 것처럼. 아, 그는 맞아. 좋은 보컬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진정성. 네. 그, 진짜 같다. 진짜 그런 기교가 없는 진정성. 맞아요. 그래서 저 요즘 그것도 가끔 찾아보거든요. 예전에 1기 GOD가 그 1집에서 3집 사이라면은 네. 1집에서 4집 사이라면 2기가 거의 한 그렇죠. 한 5집가 그 휴먼 콘서트 그때잖아요. 2기 때 윤계상 씨가 휴먼 콘서트에서 그 신성우의 서시를 부른 영상이 있어요. 진짜 어떨 것 같아. 네, 아, 그것도 진짜 좋아하고 그것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유튜브에 찾아봐야겠다. 예전에 그 이게 뭐야? 그 지니의 이게 뭐야가 있어요. 그 제목이 이게 맞나? 그래서 어? 이게 뭐야? 하고 네. 막 약간 좀 신나는 락인데 그것도 진짜 그쵸?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약간 락 보컬 스타일 더 그러니까 그 왜 15년에 그 윤계상 생일에 콘서트 했잖아요. 네네. 그때 발걸음 부른 게 진짜 좋았다. 맞아, 저거 유튜브에서 보고 맞아요. 그때가 눈물 받아요, 진짜. 발걸음이라니, 진짜. 왜냐면 이제 그때 발걸음이랑 뭐 기억과 추억이랑 하늘 속으로 이런 걸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이제 팬들이 또 걔 오열을 하면 그때 갔어야 돼. 그랬었다. 맞아. 진짜. 근데 또 그때도 그때 이제 또 행복한 덕질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아하셨어요? 그때 아마 온라인 스탠드에 있었을 거예요. 딴 얘기 할까요? 그때 이제 그 신해철 아저씨 일주기여가지고 네. 거기서 막 신해철 얘기를 막 싸이가 하면서 저도 막 같이 울고 막 나 이러면서 그랬죠. 진짜 어떡할 것 같다. 아, 근데 그 얘기 해야지. 뭐요? 구교원 씨 얘기. 아, 구교원 얘기 왜요? 아니, 차장님이 또 걔 네임드잖아요. 저는 이제 팔로워 100명 붙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들 어떻게 털어낼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그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계정 분리를 하기가. 그 이제 제가 전미도 씨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지금이 7월 28일 토요일인데 이틀 전에 7월 26일에 서울연극센터라고 이게 매달 연극배우들 모여서 뭔가를 네네. 해요. 근데 이게 또 오후 3시에 반차를 내고 대학로에 가서 칸다소바를 먹고 걸어갔다. 네. 이게 또 낭독을 5년 만에 하는 거라서 네. 낭독은 5년 만이고 뭐 그 19년 낭독이랑 그저께 낭독 사이에 뮤지컬 뭐 어쩌면 해피엔딩이랑 뭐 스니토들 했지만 저는 둘 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너무 취향이야. 그 약간 어해피 같은 네. 경우는 약간 로맨스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로맨스 충이거든요. 아 그래요? 밀수처럼? 어. 그런 더블 로맨스 이런 거 더욱 좋다. 아무튼 더블 로맨스 삼각관계. 아, 그치, 삼각관계지. 완전 삼각이죠. 그쵸. 이게 왜냐면, 여친과 여친의 남친. 여친. 어, 이거 완전 삼각이지. 네, 그쵸. 맛있는 삼각이지. 그리고 숙주가, 네. 진짜. 이 케이스가 좋다. 그쵸.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아, 그 얘기해야지. 아. 7월 28일인데, 오늘이, 이제 7월 29일이, 그 506호에서 둘이 만난 날이거든요. 아. 그 밀수 지금 밀수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딱가리가 나가고 많은 일이 있었죠. 물론 영화에서 보여주면 이제 어떤 등급의 이슈로 많은 것이 보여지겠다. 왜 웃지? 등급의 이슈라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근데 이 아포켓에 검색하면 아포켓에 이제 럭키스트라이크였나? 그거 피우는 담배가? 네. 그리고 이제 조춘자는 살렘을 피우거든요. 약간 맨솔 같은? 아포켓에 있는 그 양담배를 춘자가 이제 슬쩍 이렇게 네네. 빼가지고 네.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걸 또 건필쌈이
가오를 부리면서 촥 하고 이제 네. 라이터에 불을 붙여줘요. 네. 봤죠, 어제? 네네, 봤죠. 근데 이제 또 기어 오른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 관계다. 그랬더니 수평은 퍼지고 수직은 깊잖아. 로 그 씬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어떤 뭔가 직설적인 표현이다, 그건. 그쵸. 깊다? 그쵸. 깊은 관계다. 심지어 이제 그 깊은 관계는 맨 처음에 이제 잠수할 때 위로 가고 아래로 가면서 이제 뭐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아, 이제 그것도 어떤 그런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이다. 저는 사실 비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거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웃으시죠? 아니요, 재밌어서 이 토크가 너무 영향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이제 깊은 관계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미 또 이제 7월 29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제냐면 제가 알기로 7월 24일에 춘자가 군천에 내려오고 네. 권필섬이 내려온 게 7월 28일이고 네. 둘이 만난 게 네. 둘이 방에서 만난 게 이제 네. 7월 29일이고 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아니 나온다니까 영화의 달력이랑 뭐, 이런 게 그냥 뭐 지적 허영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적이에요? 영화를 그냥 탐구하다 보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쵸? 내가 후에 탐구한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영화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럼요. 이제 습득한 거다. 또 영화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니까 영화라는 장르를 왜냐면 이건 또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약간 도파민 중독이라서 나 없을 때 재밌으면 안 돼 이런 걸 엄청 집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거. 네네. 하지만 뉴스는 돌려보니까 재밌었다. 그 같이 본 상영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피카디리 가서 봤는데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VOD 나오기 전이었어 가지고. 이제 노트 하나 들고 가서 구석 자리여 가지고 사람도 없고 네. 개초 받아 적었다. 요즘은 이동진 같은 사람도 메모 안 해요. 이게 그 전문가가 화면 해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들으니까 아 그게 이제 영화를 보고 뭔가 네. 그런 해설하는 섹션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시청각 장애인용이라서 네네 이제 자막도 있고 이제 화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이제 자막은 자막대로 보고 화면 해설은 해설대로 이제 또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또 VOD 사고 응원합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대? 아 근데 전미도 씨 얘기하고 있었어. 아 맞아. 미치겠다. 전미도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쵸. 전미도 씨 얘기하자. 예. 아무튼 전미도 씨의 전미도 씨가 이제 연극 배우죠. 이제 되게 그 연극 오슬로 연습할 때 무슨 기자 간담회가 그런 거에서도. 그 막 사람들이 연습할 때 어? 뮤지컬 배우 왔다 이러니까 어? 나는 연극 배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저한테 또 그런 예술충적인 면이 또 마음에 들고 하지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정도 마음에 들죠.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그 전에 국립극단 거병동에서 공연할 때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1렬에 앉혀가지고 그 다음 저 중요해요. 그때 또 좋았던 게 그때 또 신세계 면세점이라는 고마운 스폰서에서 국립극단에 돈을 줘가지고 그때 이제 국가의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잖아요. 알석을 12,000원에 보게 해줬다. 그래서 그때 아마 공연이 그때 오슬로라는 공연이었어요. 2018년 가을에 그게 또 21번 했는데 그 중에 18번을 갔거든요. 3번 왜 안 갔냐면 그날 10월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어가지고 한 4회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 3일 전법으로 아 그거 뭐 3일 만에 되죠? 그럼요.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배우들이 다 잘하고 미도 씨도 잘하고 심지어 합리적 가격과 합리적인 공연장과 네. 왜냐면 명동 예술극장은 연극 전용이거든요. 네네. 마이크가 없어도 이게 반사 소리 이렇게 너무 잘 돼요. 네네. 왜냐면 요즘 이제 마곡 LG에서 대극장에서도 연극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벚꽃동산도 그랬지만 그 전도연 씨가 너무 네네. 사랑스럽게 나온 네네. 거기도 전도연 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굉장히 호연을 펼쳤지만 그 마이크를 쓰니까 또 암열이니까 소리가 막 겹치고 울리고 이게 좀 이런 부분은 별로였는데 명동에서는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좋고 네. 아무튼 그런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입장 검표할 때 또 오셨냐고 하고 아니 18번을 갔으니까 당연히 그치 1층에 이제 그 물품보관소에서 배우한테 선물 전달해 주거든요. 편지랑 이제 꽃다발 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비도 줄 거냐 하고 근데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저는 차사님 정도는 아닌데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18번 갔으면은 충분히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18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 국립권은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런 네네. 이런 대학로 상업 공연들보다 그 히스토리 보이즈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아니요. 아무튼 그런 이제 돌아올 네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근데 네. 딱히 안 돌아와도 괜찮은 것 같긴 해. 너무 많이 봤어. 그건 이제 한 시즌에 2019년인가 그때 44번인가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세 번 빼고 다 봐가지고 저는 이제 일행 같은 걸 별로 안 만들어요. 네. 왜냐면 오직 나의 해석만 맞는데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좀 이렇게 좀 독선적인 그런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나를 이 작품에 냅두고 또 그들의 최애 배우의 사기작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네. 만들 수 없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44번씩 한번 봤을 때 네. 뭔가 저는 그리고 사람 얼굴이 되게 못 알아보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세브란스에서 신촌역 못 찾아가고 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못 찾아갔던 시절이 있어서 못 알아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나 알아보는 것 같을 때 그런 민망함도 있었지만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 전미도 씨가 그 3-1을 들어가겠다라는 기사가 뜬 게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2019년 8월 15일이었어요. 네.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이 2019년 여름에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인턴을 하고 있는데 빨간 날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죠. 아침에 네네. 일어났는데 네네. 그 기사가 떠서 이제 그때 또 정경호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너 이거 뭐 미도 이거 한대. 그래서 우와 되게 흔치 않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랑 2019년 2월인가 3월인가 20년 2월인가 2월 그때 이제 커피차 넣고 근데 물론 이때도 내가 좋아하는 3D가 나를 알아보는 게 너무 싫어.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라는 익명의 팬이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미도 씨 인스타에 익명의 팬분 감사합니다. 와 이게 진짜야. 저 나를 알리고 싶지 않고 오직 그만을 위해 차장님 왜 오타쿠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빌드업이었어요. 이게. 2020년 2월에 이제 그 정동호 전미도 응원 커피차를 넣고 이제 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은 제가 그 이후로 회사 입사를 하고 뭐 파트 이동이 있었고 차장님이랑 같은 팀이 됐고 뭐 프로젝트 일 얘기하면서 어떤 기타 차장님도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아 인터넷 많이 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김윤석이랑 구경원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경호 친구한테 우리 회사에 진짜 오타쿠가 있는데 김윤석이랑 구경원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친구가 그분 김대명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에잉? 어떻게 알았어? 심지어 은은이면 내가 김대명을 좋아했었는지도 몰랐잖아 그때. 이미 약간 막매방에서 약간 그 비중이 조금 줄어든 때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엥?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았나? 고 했더니 그 사람은 구교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사람이다. 를 어떤 에서 나아가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면 한 번씩 봤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차장님한테 그래요? 라고 했더니 맞대요. 쟤는 맞다 그랬어요? 아, 역시 나는 그래도 요즘 내가 뭐 이런저런 오프도 다니고 뭐 공연도 보고 뭐 경기장도 다니고 하면서 나도 조금 어떤 오타쿠적인 면모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나대지 말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아 미치겠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약간 상황이 달라요. 저는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그가 너무 유명해진 것뿐이에요. 미흡한, 지금 비루한 아이폰 10으로 찍은 그런 영상들이 사료로 남아서 그때 아 아니 그래가지고 네. 너무 웃겼던데 그렇대 하니까 너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때 이제 그도 그런 스리 이슈로 이제 이런 배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김대명을 좋아하면서도 뭔가 다른 오타쿠질 하는 게 많았다. 아마 뭐 구경을 하셨겠죠. 구경 맞아요. 뭐 그때 뭐 21년에 뭐 모가디슈도 나왔고 저도 모가디슈는 봤어요. 왜냐면 그건 메이저 영화니까. 저는 메이저니까 좀 메이저만 보시잖아요. 그쵸. 뭐 마블 네. 뭐 보시고 좋아해요. 아이언맨. 저는 아이언맨이 더 좋아요. 캡틴 아메리카. 아세요? 아시긴 아시죠? 알죠. 나 진짜 마블. 저도 마블 알아요. 어벤져스까지 봤어요. 근데 왜냐면 원? 원은 당연히 봤고 4까지 봤어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까지 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봤죠. 이런 점이 그게 천만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어벤져스가 미성년이랑 붙었어요. 그래서 붙은 거 맞아요? 그 약간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죠. 약간 인터스텔라랑 패션원 같은 그냥 망할 수 있었는데 어벤져스 덕분에 어벤져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맨날 제가 그때 진짜 맨날 헛소리하고 다녔어요. 트위터에다가 아 진짜 지금 미성년 보면은 염정아랑 두리라슨이랑 싸운다 미성년에 의해서 대학 나 하버드 갔는지 안 갔는지 나온다 아 웃겨 진짜 아닌데 제가 그때 김대명 배우 좋아할 때 그때도 저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를 볼 수 있는 창구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입덕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좀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김대명의 그 지금 약간 조금 나이가 잠긴 했는데 어떤 외형적인 찬사를 시작하시려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의 한 35에서 40살까지의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외형이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해서 근데 이제 그를 지금 약간 동태될 것 같아. 그의 오타쿠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작품 중에 제가 볼만한 작품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노잼 작품과 나의 이제 결과 맞지 않은 작품, 미생 이런 거. 하지만 블레도 사셨잖아요. 네, 방에 있어요. 팔리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오타쿠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처음 들어보는 무수한 어떤 인디인들의 그런 나무 위키를 또 작성을 했다. 그걸 보고 근데 심지어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뒤에 차장님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도 무슨 서울신문에 뭔 피아노 피아니스트예요? 손에 뭐 바이올린 같은데? 맞아요. 저게 이제 피아노를 해체해가지고 이제 아, 그 이렇게 헌 피아노를 다 해체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안에 이제 그 현이랑 이런 걸로 현악기 만들고 뭐 타악기도 만들고 이제 건반으로 뭐 그 건반악기도 만들고 아예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로 공연을 했어요. 김재훈님.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후루치킴이고요. 동일 인물이고요. 김재훈님의 나무위키를 제가 작성했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피차 일반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노노님도 주말에 스케줄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도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그 선수분들이 계시고 이제 제가 또 김연경 씨는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들어서 계속 좋아하는 거고 새로운 선수는 이제 좋아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어떤 네이처 리퍼블릭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진 어떤 그런 전국들의 곁까지의 또 원정 도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한 10년 좋아했던 특정 어떤 마무리 투수가 또 마카오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아 내가 평생 어떤 종목을 보겠구나 왜냐면 너무 일상적인 장르니까 네. 했는데 그렇게 됐죠. 그게 참 그 특정 성별이 네. 좋아한다는 건 사실 참 맞아요. 리스크가 있죠. 그게 이제 2015년 10월이었는데 2016년 1월에 또 어떤 오락하는 어린 놈의 새끼가 걔가 9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잡혀갔으니까 졸업도 하기 전에 간 거죠. 걔가 7천만 원 받았나? 아무튼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네. 입건 및 체포가 돼갖고 그때 또 난리가 네. 났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제 김연경 팬미팅 재밌었다. 왜냐면 그 약간 그 사람도 좀 머글이거든요.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하라니까 시키면 좀 하고 이볼 뒤집어 쓰고 이제 고글이랑 그 버블 건들고 포즈 취하고 사쿠란보 챌린지 그 꽁꽁 고양이랑 네네.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네, 그 점이 좋았다. 그리고 경기를 잘 하니까 또 제가 원래 이제 모든 종목들을 볼 때 강팀 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좋아할 때는 잘했는데 그쵸. 심지어 갑자기. 이제 잘했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하고 보니까 강팀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한 번도 안 끊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났어요. 원래 끊어요? 원래 지금 좀 더워가지고 한 시간쯤에 끊고 에어컨을 잠시 쐬고 끊지다 했거든요. 해가 이제 그 태양의 남중 고도가 최대치가 아닐 때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기온 문제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 에어컨을 지금 조금 틀어놨기 때문에 에어컨이 두 대예요 지금? 네, 여기 거실이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거실 하나랑 제 침실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불주어적 가전 배치 네. 제가 배치한 건 아니고 옵션이었다. 제 집이 네,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랑 이제 세탁기만 옵션이고 그래도 되게 네. 얼지 않겠네요. 아, 네, 있어서 네. 큰 장점. 네. 제 집은 아니지만 저의 그 거의 전 재산을 먹고 있는 재계약하실 거잖아요. 아 재계약하고 할 거죠. 네. 전 재산이 이 집에 있다. 난 돌려받아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겉에보다 네. 안쪽이 더 좋아요. 네, 되게 맞아요. 그거 아시죠? 네. 타디스 아세요? 맞다. 이런 비유, 이런 이걸 알아듣는 게 진짜 싫다. 왜냐면 아까 그 하얀 거탑이랑 봉다리 네네. 얘기를 할 때 생각났는데 네. 오히려 하얀 거탑이랑 결이 맞는 건 좀 그 하우스. 하우스. 그때도 하우스도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2000년대 중후반 네. 이때 뭐 네. 서로 자막 만들고 네. 클럽박스에서 네. 막 다운받고 이때 또 하얀 거탑 갤러리 금박스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라고 하던데 네. 그때 저도 아 근데 그 거탑계 이후로 네. DC 해본 적 있어요?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죽긴 했고 거의 지금은 거의 유사 1배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거탑계만큼 재밌는 걔는 없었죠. 왜냐면 그때 이제 명함도 사고 텀블러도 사고 노트도 사고 진짜 가지가지 했죠. 초등학생인데 미친 거 아니야? 저도 노트랑 텀블러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액정 클리너 아 맞아 맞아 그때 이제 피처폰에 고리 걸어가지고 명인대학교 맞아 명인대학교
제가 그때 고3인데 성인대학교 아니 다들 그래가지고 학원 가면 이건 뭐 하는 대학이 그랬어 명인대학교에서 명인대는 어디야 공부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탑 이렇게 두 개 솟아있는 그러고 그 이제 명인대 앞에서 또 그 염동일이 막 염동일 지금 그 유진씨 네 백터맨 이글 출신 너 뭐 하는 새끼야 명인대학교 병원에 계속 남고 싶잖아 맞아? 전 과장님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권순일 환자와 아 그치 태생검과 그치 근데 상고 이유서가 진짜 심금 울렸다 아 맞아 이게 왜냐면 그 자기 시신을 기증한다는 거 한 통 그리고 상고 이유서 한 통 두 개를 다 준비했다는 게 참 입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캐릭터다. 라는 아. 점에서 구축이 잘 돼 있다. 아, 그쵸. 캐릭터 나는 빌딩이. 세 칸의 평가를 받았죠. 아, 그쵸. 캐릭터 빌딩이 진짜 잘 돼 있었고. 진짜. 그, 지금 봐도 네. 준혁이 자체는. 장준혁은 진짜 레전드 캐릭터죠. 그쵸. 그리고 나이가 네. 너무 많지 않고, 진짜 이 사회 주니어와 시니어의 그 병원에서의 그 관리자와 그냥 일반 의사 사이에 있는 그. 맞아, 어떤 번민하는 지점에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수술할 때도 막 아직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 그 배액관이 미세하게 탁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라니까 해가지고 이제 뿌리니까 거기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진짜 명대사죠. 그것도 그거. OST 제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아직. 그래서 그 의국 애들이 뭐 간순대 문합술로 하니 뭐니 술 먹으면서 아 맞아 바꿔놔라는 맞아요 막 바꿔놔 바꿔놔가 지금 네. 아 그 이름 농구 감독 랑 결혼하신 네. 그 아, 되게 유명 배우분데 맞아 제가 또 이름만 기억나 맞아요 제가 그때 그냥 바꿔놔도 이제 블링즈 감독 전 감독 이름이랑 똑같은데 아~ 감독분이 머리 숱이 많아요. 저는 그 점을 높게 사요. 아~ 머리 숱이 많아야 돼 나이 먹으면. 맞아요. 저도 제 약간 풍성충 네. 저의 그 덕질 셀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 하나는 재능충, 하나는 풍성충. 제가 그래서 약간 그 김대명 배우를 지금 올해 못 좋아한 것도 있어요. 아 어떤 조짐이 있어요? 그는 머리숱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그게 탈모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되게 가늘어요. 아, 가늘었어요. 휘 빠지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좀 돈도 벌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많이 잘 하고 계셔서 잘 이제 커버를 하고 계신데 그 저는 그래서 그 미생 때 뽀글 머리가 진짜 머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네, 가발이었다. 그럼 거기서 1차 충격을 맞고. 가발 그게 진짜 머리면 그 정도 뽀글머리가 나올 정도면 아. 이게 원본이면 원본이 이제 좀 풍성한 편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을 했죠. 그래서 김태우 다 한민승 아 한민승 한민승 맞아 한민승도 있었고 내가 지금 나무 키를 보다가 그쵸, 그 빠따 빠따랑 이제 맞아 막 맞아 꽃이라고 불렀죠. 왜냐면 옥상으로 집합시키고 아 맞아 있어서는 안 돼 맞아 맞아 그런 한상진 배우 그 아. 박건아 여기 한상진 네. 씨였고 그리고 그 제가 그 홍상일도 진짜 좋아했는데 혁건 더 그레이트 샤인이라고 그렇죠 홍샤인 약간 그 보노보노 캐릭터처럼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박혁건 아저씨가 굉장히 그때도 아저씨긴 했지만 네. 좀 더 약간 귀염상에 약간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그 발표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그 의구 그렇게 5인방이었나? 네. 그 짜장면 먹으면서 죽은 사람은 못 먹는 거야. 감사히 먹어. 그렇죠. 떡된 짜장면 먹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잖아요. 너는 머리 긁으면 머리 좋아지냐? 그럼 눈 좀 긁어라. 눈치 좀 있어지. 그래서 그런 의들을 보다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려니까 갑자기 맨날 이제 교수님들이 맨날 삼겹살 먹고 저 의들라고 생각 안 해요? 갑자기 뭐 삼겹살 먹고 뭐 족발 먹고
칼국수 먹고 PPL 같은 네, 그런 PPL 장면과 제가 제일 열받았던 PPL은 그때 제가 김대문 배우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분량 하나하나에 굉장히 일일비 할 때였는데 굉장히 열받기도 하고 분명히 그 신원호 감독이 아까 그 발언도 굉장히 전 경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한 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교수 다섯 명이 모두 공동 주연작이다. 어떠한 배우도 이제 그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나같이도 안 소리죠. 그 양석형의 분량이 5분인 때가 있었어요. 90분지가 5분? 진짜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 5분도 PPL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양석형이 그 좋은 차를 타고 부자 역할이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그 차를 타면서 뭐 물 같은 걸 마셔요. 뭐 이제 그만큼 그 차가 굉장히 편안하다고 이런 거를 안정적이다. 이제 그런 걸 편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텀블러를 마시는데 텀블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데. 시야 전방 주시를 해야 그쵸?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열받았고 그놈의 벤츠 PPL 너무 짜증났고 진짜 너무 그 상황도 너무 웃기죠. 진짜. 차를 진짜 갑자기 이제 막 이익해서 주차를 한 다음에 그 이익준에게 이제 키를 이렇게 던지고 뭐 뒤는 이거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수술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의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뭐랄까 홀딩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하우스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하우스를 먼저 보고 하우스가 너무 재밌어서 네네. 닥터브라에서 얘도 1등 줄 알고 봤는데 아닌가 이게 왜냐면 이제 하우스는 그 에피소드마다 네네. 누가 쓰러지면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의 병명을 추측해가면 뭐 루푸스가 아니네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네 그래서 닥터우도 이 사람이 환장가 하고 봤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의 네, SF 외계인이 나오고 저는 그것도 시즌4까지 안 봤어요. 아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죠? 네 저는 안 봤는데 저 트위터에 이제 그 누구죠? 그 아저씨 배우 이름 뭐더라? 테넌트? 태저씨. 이것도 세월의 흐름이 느껴요. 왜냐면 저의 시대의 테넌트는 이제 10대였는데 요즘은 그거 멋진 징조들? 네네. 이걸로 멋진, 알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튼 테넌트까지만 봤어요. 왜냐면 네네. 메인이 그 모펫 아시죠? 시즌 네. 5부터 모펫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러셀 시대의 그 감성이 좋아가지고 또 이제 테넌트에서 네. 그렇게 심미적으로 훌륭하지 네네. 않은 닥터로 네네. 바뀌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안 보고 또 엔드 오브 타임이라고 진짜 눈물이 나는 네. 그런 시즌 4 끝나고 그런 에피가 있는데 네네. 그걸 마지막으로 하얀 거탐에서 닥터고까지 왔다.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저는 그 다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저도 한드도 진짜 거의 1년에 한두 편 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좀 거의 뭐 영상물은 영화를 위주로 보고 그래서 외국 드라마도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너무 이제 트위터에서 친구들이 많이 떠들어서 그 태저 씨. 근데 태저는 햄릿 맞아. 진짜요. 그것도 심지어 그거 처음 볼 때 한국 자막도 없었어요. 만들어서 봤어요. 갑자기 교복 온 거 가서 햄릿 사오고 집에 있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서현 교복 온 거로 달려가서 한 권 집어서 집에 와서 이제 왜냐면 그것도 RSC 그 로얄 셰익스피어 거 거니까 되게 원전에 가깝게 현대적인 복식을 입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서 영어 공부 많이 됐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독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본 게 없어서 왜냐면 셜록도 갈수록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네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것들이 또 있어서 네네.
그냥 거기서 끝났다. 아, 그래서 이제는 네. 거의 이제 라이브로 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조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근데 뭐 차장님처럼 오타쿠라고까지 할 순 없고 그냥 어떤 향유자 네네. 네, 정도. 향유자. 저도 향유자예요. 하세요, 계속. 네, 향유할게요. 아무튼 이런 네. 분들이 있어서 항상 네. 겸허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이제 다른 분들을 보면서 누누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오타쿠들을 보면서 아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고요.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이것도 그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도 네 아 맞아요. 이거는 지금 블루스맨 인 서울 이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샀는데 이게 이제 인디판이 굉장히 되게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뮤지션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블루스 뮤지션인 하헌진 이름이 좀 어려워요. 헌진이 현진 아니고 헌진이. 헌진. 헌집 줄게 새집다고 할 때 헌진. 예. 하헌진 씨가 이제 다음 달 월세를 내기 위해서 만든 티셔츠, 맙소사. 모자도 샀죠. 이거를 사야지만 그가 이제 그의 이제 고양이 야옹이와 고양이 이름이 야옹이에요. 야옹이와 이제 안락하게 이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게 어떤 뭐랄까 나 하나 없다고 망해 이런 나 하나 없으면 망해요. 그는 망할 수 있어요. 연극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뮤지컬이랑 달라요. 연극은 진짜 하나 없다고 망하기 때문에. 아, 그쵸. 뮤지컬은 안 망하거든요. 그쵸. 없으면 망해요. 그러고 오늘 본 연극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메일 했는데 네네. 지금 후회하고 있어. 왜요? 215분이래요. 215분? 중간에 인터미션 있겠죠? 한 번 있지 않을까? 없으면 큰일이 나겠지. 그렇게 그래서 근데 저는 뮤지컬보다 연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좋아하니까 말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네네. 노래를 부를 시간에 맞아. 그리고 뮤지컬보다 연극이 고점이 높아요. 재미에 대한 맞아요. 뮤지컬은 하지만 빌리 엘리어트는 진짜 재밌다. 아. 안 보셨으면 다음 시즌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꼭 보세요. 알겠어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볼 때마다 눈물이 언제부터는 아니면 곡부터. 맞아요. 저도 뮤지컬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거의 이제 그 이자람 씨가 나오는 그런 극 정도만 보고 그리고 연극은 이제 그 뭐 오타쿠에 몇 번 나오셨던 그 덕친들 이제 그 것도 되게 차장님이 오타쿠 같다고 생각한 게 네. 이게 손상규를 안다는 게 진짜 오타쿠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랑 네. 그 왜 한남 더줌 네네 더줌 아트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게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더줌 아트센터 몰라요? 이런 점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그 성공의 그쪽이랑 붙어있는 정동도 사실 그렇게 메이저는 아닌데 정동 세실을 정동 세실 알고 있다는 점이 진짜 지독하다. 근데 저도 사실 연극 많이 연극에 사실 문외한이 없고 이것도 이제 그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거 이건 다 구견 때문이에요. 구견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견 씨는 연극 아니에요?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뭔가 그런 극이 있는 극이 아니고 뭔가 그 소통형? 낮심이라고 낮심 아세요? 어? 낮심 저 전박찬이라는 배우로 봤었는데 진짜 무슨 그 111에서 한 맞아요 그 아 거기도 구교환 있었어요? 맞아요 낮심 라인업에 구교환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구교환 배우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팬이 아니었기 맞아요. 때문에 18년인가 17년인가 맞아요. 그때는 제가 꿈의 제인 보고 아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뭐 본 게 없었기 때문에 예. 매기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진짜
안 그래도 그저께 네. 스쿼바티를 보면서 네. 아, 진짜 이것이 독립 영화구나. 그 스카바티 영화 다큐 영화지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요 되게 많은 영화제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둘만 한 영화다라고 했더니 이런 영화도 상을 받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알죠. 약간 이게 메이저 감성이 아니니까 내가 봤던 밀수 뭐가 되지? 류승은 영화가 네, 네. 아니니까. 심지어 그 저는 몰랐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한테 그 표를 맡겨놨으니까 네, 여기서 찾으라 하고 네,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진을 네. 보고 보니까 감독님이 거기 앉아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표를 준 사람 저는 당연히 그 별개의 스태프일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구나. 아, 가급자죠.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스카바티도 곧 개봉하니까. 곧 개봉 맞아요? 오늘 편집하실 거예요? 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8월 중순에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이 계절감이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아, 왜냐면 딴 건 상관없는데 네. 밀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없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미국 출장 겸 여행을 너무 가는 일찍 곳에 잔다고 생각해요. 싼다고 이런 분이 아니신 걸로 제가 아 그래도 이 아,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미국은 처음 가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국제 미아가 되면은 제가 한국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안 될 걸요 미아가? 한국인이 또 워낙 많으니까. 아 그런가? 또 편집하세요. 해외에 좀 무서운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술을 사람들이 네. 많이 봤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시원하고 진짜 노래도 좋고 아 노래 진짜 네. 음악 감독이 장기하 씨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장기하 씨도 그 레코드 네 원래 제가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장기하 얼굴들 때문이에요. 근데 몇 명이에요 얼굴이? 얼굴이 장기하 원래는 네. 제 장기하 씨가 메인 프론트맨이었고 그리고 이민기, 정중혁, 김현우 그리고 그 미미 시스터즈 까지 6명이었어요. 1집 때. 근데 아, 장기하 포함 6명? 네네. 근데 이제 미미 시스터즈가 2집을 기점으로 독립을 했고 2집 멤버 구성이 좀 바뀌면서 이제 김현우 씨가 나가고 하세카와 유에이와 전일준 씨가 들어오면서 진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 양평이 형 알지 않아요? 양평이 형 몰라요? 장기하만 알고 보통 얼굴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6인조가 됐죠. 근데 저는 1집, 2집까지 되게 좋아했었고 그 앨범이랑 이런 거는 다 사고 좋아하긴 했는데 진짜 찐 오타쿠였던 건 1집까지였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수험생활이 끝나고 제가 수험생활을 두 번 했거든요. 아 인생을 아는 분. 제 친구들이랑도 재수한 친구들한테 인생을 안다. 인생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험생활이 끝나고 그 클럽 공연을 장기하 얼굴들 클럽 공연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호스트가 두 밴드였어요. 장얼이랑 그 불쇼클 이제 거기서 이제 소세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밴드는 뭐야? 저건 뭐냐? 저기가 더 재밌는데? 그래도 장기하 쪽이 조금 더 메이저 아니었어요? 그때 조금 더 메이저이긴 했지만 장기하가 그래도, 있으니까 아 거기 이제 별로 장기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메이저라서? 아니. 불쏘클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해. 너무 안 이상해요. 저기가 훨씬 이상해. 저기다. 저기 막 멜로디언을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막 멜로디언은 무슨 피아노처럼 막.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뭐지? 그래서 그 시작했다. 아무튼 그런 장기하 씨랑 촬영도 하기 전부터 네.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아름다운 네. 음악과 어떤 CP의 네. 어떤 뭐 즐거움이나 네. 파토스나 네. 모두 고조시키는 아, 맞아요. 진짜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예전 음악 말고 이제 장기하 씨가 만든 노래 있잖아요. 그 기타 리프랑 베이스 리프를 네. 들을 때부터 아 이거 장기하다. 이거 내가 알던 그 리듬이다. 라는 거 딱 느껴졌고 저도 그 내 마음을 주단을 깔고 시퀀스가 정말 최고다 진짜. 그거는 영화관에서 네. 처음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뭐랄까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왜냐면 피를 흘리면서 네. 시선을 이제 끌려나가는 조춘자한테 고정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결국하고. 네. 근데 또 마지막에 또 그렇게 그 새만금 네. 네. 병원이었나? 네. 거기서 네. 촬영한 네. 네. 하루 만에 촬영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저는 이게 네. 2차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2차 창작 같다. 네, 보통 네. 1차에서 네. 그렇게 네. 유명을 달리하고 네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차장님 같은 사람들이 네. 사실 살아 있었다. 아, 사실은 네. 심장이 오른쪽에 있었다. 근데 감독이 심장이 오른쪽에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 또 근데 사실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태프들이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아. 그리고 그 조인성 씨도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네네. 너 하루 나와라. 네네. 저 안 죽어요. 왜냐면 또 감독이 미는 메인 CP랑 또 이제 그런 이성의 CP랑 네네. 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둘 다 가자. 하지만 어떤 뷔페의 어떤 매력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둘 다 이제 취향껏 골라볼 그렇죠. 수 있다. 페페로와 그 미친 이게 참 그렇다고 네. 했어요 사람들이 네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 네. 제 누누님의 의견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 저와는 네네. 무관하고 네네 저 음악 너무 좋았죠 김추자 무인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 저도 그 예전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딱 그 장기하 씨 좋아했을 때거든요. 그가 미친 옛날 음악 오타쿠이기 때문에 그때 한대수, 산울림 막 맞아요. 이런 거 그때 처음 들었고 산울림 하니까 한때도 산울림 음악을 안 들었어요. 아. 왜냐면 우영길이 이렇게 빡쳐가지고 여기서 우용길은 이제 하얀 거탑에서 김창원 씨가 맡았던 배역 이름.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또 이제 김창원 아저씨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연기했잖아요. 진짜. 그때 심지어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너무. 야, 진짜. 어떻게 왜 꼽게 하지? 아, 진짜 너무 킹받고, 진짜 저런 아저씨. 와, 진짜. 맞아요. 우용길이 있었죠. 김창원 아저씨가 진짜.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07년 3월이었잖아요. 그 종영이 2007년 7월에 커피 프린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엄청 따뜻한 좋은... 기타 치는 동네 아저씨로 맞아요. 나와서 박원숙 씨를 향해서 막 구애의 노래를 부르고 근데 약간 악역일 때 더 품위가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바보산수 하며 바보산수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 바보 선수가 그 작품 그림, 이름이잖아요. 네. 그림 이름 약간 그 뇌물처럼 소가는 그림의 이름. 근데 또 그 그 사모들 모임 연분홍 회원. 아, 맞아 연분홍 맞아. 연분홍 아 진짜 웃기다. 근데 그 연분홍 그 이름이 지금 또 있는 거 아시죠? 연분홍 자매들인가? 거기 이제 약간 그 페미니스트 모임인가?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연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연분홍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막 회장 선출하고 근데 막 그때도 누가 물 먹고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진짜 김창완 아저씨. 네. 아 제가 아까 67년생까지라고 했는데 더 위죠. 더 위로 올릴게요. 저 김창완 아저씨도 좀 몇 번 더 공연을 본다면은 진짜 오타쿠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맞아요. 6월에 락페를 갔었는데 거기 어쩌 그 아시아 어쩌고. 네네. 그 거기 그 파라다이스 시티. H마트에서 울다 네, 주인공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저 그 밴드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고 김창완 밴드를 보러 갔는데 그 김창완 밴드가 헤드라이너여가지고 제가 그 셔틀이 진짜 한정적이어서 네. 중간에 나오지 못하면은 인천에서 위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인천 정도면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집에 가려면은 진짜 미친 듯이 걸어서 택시를 타거나 서울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 수카바티에서도 나왔지만
뭔가 서울에 이제 어떤 풍족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안양천 개 썩어가지고 포도도 안 열리고 봤어요 못 봤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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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안양 하면 포도 였으나 지금 포도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가 다 썩어 있고 아 너무 그쵸. 안타깝죠 이런 말로만 한다 아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같이 듣고 그 뒤에 막 개구장이랑 막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안 입었어를 불러줬는데 그거를 제가 못 듣고 온 게 너무너무 진짜 한이 되고 지금 그거를 들어요 그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공연은 근데 되게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으로 어, 네. 그거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 진짜 진짜 멋있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이제 지정석으로 아 진짜 락커다 네 진짜 우용길이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네. 산울림의 노래가 좋은 노래 많지만 이제 그런 개인이 되게 임팩트가 있는 적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용길로 한번 이런 그 유졸이었던 나의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래도 그 이후에 밀수로 어떤 화합의 이제 마음에서 화해를 했다 김창한 아저씨랑 그렇죠. 왜냐면 주단이 없었으면 이런 그쵸 그런 일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명장면 그치 진짜 명장면이거든 아 진짜 명장면이죠 그게 통째로 명장면이니까 아 맞아요 쾅쾅쾅 할 때 이제 지도를 이제 안겨주고 네. 그 안쪽 문으로 이제 들여보내고 그 문 부서지니까 다시 화장실로 보내고 근데 이 그 옥색 네네. 인테리어와 네네. 어떤 피의 어떤 보색 대비가 네네. 아름다웠다. 네. 그 피 흘리는 미남은 네. 최고다. 그리고 진짜 이쁘게 찍어줬으니까 네, 류승환 씨 목화리시고 류승환이었던 게 지금 이제 기억 나요. 맞아요. 강대진은 딱히 막 신분 누리지 않았어. 그게 약간 취향 차이라서 그래요. 저는 강대진도 멋있었어요. 수염이 저는 약간 구교환 씨도 수염 있는 거 좀 선호하거든요. 약간 비주류. 김태우를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저 그때 뭔가 제가 하지는 않았어도 그것도 약간 CP적으로 붐이 있었던 걸 보면 많은 지금도 여성들이 지금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재훈을 2011년 10월 3일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또 슈퍼버티랑 연결되잖아. 아니 그때 삼성전자 모델이었는데 와가지고 수카바티에서 일컫는 그런 북쪽의 구단 선수 자기 좋다 해서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호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저는 돈 받았으면 돈값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약간 네. 이재훈 씨의 실언이었다 네, 진짜 돈값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있을 수 없죠 왜냐면 경기장에서도 이제 배구장 갔을 때 자꾸 이제 미스를 하면은 떠올라요 저 사람의 저 사람이 지금 옵션까지 해가지고 억을 넘게 봤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치 이제 프로란 프로란보다도 돈 받았으면 네. 해야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탈출을 볼 생각이 없는데도 탈출을 볼 생각도 없으며 탈출에 대한 어떤 정보 탐색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꾸 추천템을 진짜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진수 씨 때문인가? 진수 씨를 구독했어요? 아니 구독도 안 하는데 그거는 구독 안 해도 뜨잖아요. 그 유명한 트위터리안이시죠. 듣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당연히. 그거 모르면서 누가 이 팟캐스트를 들어요. 다 트위터 하겠죠. 전 트위터도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부터. 아 저도요. 저도 한 그때 시작했다가 그때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이유. 불쑥 그 멤버들이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좀 먹을스러운 약간 얼굴 인상도 많이 하던 시기 그리고 맞아요. 김연아 씨가 있었다 아 맞아 연아 씨도 연아님도 그때 네.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디 아저씨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진짜 만들었다가 그 계정은 이제 그 계정을 계속 쓰면서 제가 그 계정으로 싸이 씨랑 마팔이었거든요 PSY 밑에 하이프 OPPA 우우 봄다 그래서 나중에 탈덕하고 제가 블럭하고 뭐 블럭까지
제걸 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저도 지금의 어떤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정을 만든 거는 16년 히스토리 보이즈 보고 그거 이제 그게 사면이 16년 했거든요. 네네. 그 막공을 본 거예요. 네.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네네. 너무 충격적이고 재밌는데 네. 그게 이제 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소품을 다 띄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으려고. 헐. 이런 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 기다렸더니 그 이후로 시즌을 4번이나 더 하고 물론 퀄리티가 대충 좋겠다. 사랑하지만 내가 많은 기여를 했지만 왜냐면 다시 온 이후로 90번 넘게 봤으니까. 지금 제가 막 맥이 100번 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훨씬 대단하죠. 왜냐면 맥이는 영화니까 더 가성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립영화라서 독립영화관은 10,000원 이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잘생긴 사람 나와가지고 아, 그 눈은 좀 충격이 됐겠네. 네. 저는 잘생긴 캐릭터가 좋아요. 이게 진짜 아, 뭐 2시간을 했어 이걸. 진짜 2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많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진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영화를 보는 게 아니죠. 연극을 보셔야죠. 오늘 또 200분 넘는 걸 예매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런 무가치한 대화로만 돌아오지 않는 2시간을 소모하다니. 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나오신 소감이랑 향후 계획 저희 공식 질문으로 활용하거든요. 향후 계획. 향후 계획 있으신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뭐 뭐든 본인의 신변이든 아니면 뭐 덕질에 관한 것이든 이제. 저의 소감은 저는 역시 부족한 점이 많고 저의 어떤 일천한 애호가 경력으로 이런 앞서 나오신 그런 분들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출연하게 된 것도 차장님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사 선물로 못 줘도 이거라도 퇴사 선물로 엽서 쓴 거 안 갖고 왔네. 다음에 새로 써줄게. 인사이드 아웃 팝업 가서 샀는데 없어. 아무튼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네. 소감은 참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걸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한 회차다 여러 가지 플랫폼 올리잖아요. 최소 한 회차당 조회수 500은 나와요. 많이 나온 건 1000 넘은 것도 있어요. 진짜 수치스럽다. 이 편집을 잘 해주시고 어떤 뭐랄까 어떤 원색적인 비난이나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재밌잖아. 그쵸. 네. 이제 뭐 마이너한 거니까. 그럼요. 김대명 씨는 엄청 욕을 먹었겠는데. 그건 이제 김대명 배우님이 그 회차를 들을 만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는 들을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걸 진짜 2시간 넘게 짰다니 진짜? 편집하면 뭐 몇 분 분량으로 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딱히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참 걱정이 되고 네. 앞으로의 계획은 뭐하지? 이제 또 가을에 시즌 개막하면은 보고 어떤 시즌? 또 배구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이전 시즌과 그 전 시즌 이제 흥국 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네네. 굉장히 생명력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또 2023년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네. 프로스포츠 역사에 부정적으로 한 획을 그었죠. 네네. 어떤 이런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말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네. 올해는 이제 찐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하던 걸 계속 해야죠. 네, 뭐 G.O.D도 하시고. 네, 아 9월에 이제 G.O.D 콘서트 가야 되고. 그렇죠. 아 8월 초에 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라고 좀 메이저 밴드 네, 그 차량. 네, 네. 그 이제 그 친구들의 공연을 부산에서 봤었는데 왜냐면 데이식스 하기 전에 나왔어요. 네, 네. 60분, 90분. 네.
근데 그 베이시스트 친구가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베이시스트가 프론트맨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제일 잘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보러 가겠다. 왜냐면 악소울에서요 지금 규모가. 네. 근데 지금 또 이름이 악소울이 아니죠. 네네 그쵸. 악소울에서 변했을 거예요. 뭐 예사울이인가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거기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게 이제 노엘 갤러가 생일 때 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갔어? 그때 이제 수행평가 제끼고 갔죠. 그때 이제 사람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아, 맞아요. 얼마 전에도 그 명패 그대로 가지고 계시던데 대장 노엘 갤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 쇼케이스 때 가고 악수홀 그 다음에 진짜 몇 년 만이야? 아무튼 까먹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친구들의 공연을 또 네. 보러 갑니다. 네. 또 뭐 공연 예정된 게 있겠죠. 네. 때 되면 생기겠죠. 또 많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진짜 2시간 넘게 쉴 수 없이 얘기했는데 진짜 쉬지도 않고 얘기했는데 아, 뮤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니까. 이제 차장님이 편집을 빨리빨리 할 거라고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7, 8월에 어울리는 네. 좋은 영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많이 써주길 아. 내 해석과 부합하는 네. 얘기로 네,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업로드를 네.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쵸 지금 거의 뭐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렇죠. 경기 남부에서 이런 서울 이사분명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못 버텨가지고 자취를 했거든요. 오로지 이것을 네. 위해서 심지어 오로지. 이거 보고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오로지 어토크를 위해서 진짜 진짜 마치 네. 뭐냐 치즈볼 100개를 튀기는 것 마냥 오덩게 오로지 문화 예술 오타쿠를 위해서 오찌미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많이 하지 말라니 이 진짜 이게 밈이 바로 나오잖아 어떻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데 인터넷 디톡스 하는 네. 하루 보내시길 네 민첩한 하루 되시길 오늘도 좋습니다 알겠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콘텐츠가 되나요? 어떠쿠 5화 기획 제작 문화예술 오타쿠 aka 찐 출연 누누 썸네일 김아카 문의 somehow.otaku 인스타그램 gmail 여러분 억지라십시오